이제 드디어 대망의 세기사를 갈 거예요. 저는 졸업 논문을 서양사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전공을 했지만 한국사를 전공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한국사는 그 세계의 역사 흐름을 좀 같이 연결하기 위해선 기본 서양으로 알고 깔고 가는 거고, 심화 전공자죠, 저는. 자, 1번 길가메시 조각상이 올라온 문제예요. 이 문명의 대표적인 문학 작품은 쇠기 문자로 쓰인 길가메시 서사시. 우르크의 왕 길가메시가 여러 모험통에서 현재 삶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내용을 갖고 있다. 쇠기 문자 하면 고대 문명을 묻는 문제죠. 그래서 쇠기 문자는 지구라트를 축조했다는 게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금방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함무라비 법전 나오고,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이름인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그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라고 진짜 비옥한 지대예요. 지금의 이라크. 자, 2번. 가히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거. 인도 문명 나왔으면 좋겠어. 중국 유물 특별전이래. 세 가지 세계의 유약을 사용해서 만든 도자기. 이국적인 서역 상인의 모습이 잘 표현이 됐대. 이 유물이 만들어졌던 왕조에서는 블랭크. 자, 기억. 마니교 등의 외래 종교가 유행했다. 니은. 이백과 두보 등에 의해 신문학이 발전했다. 디귿. 제자백과가 등장하여 다양한 사상을 주장했다. 리을. 중림 칠연으로 대변되는 청담 사상이 출현했다. 청담 사상은 그막 중국이 혼란기일 때그 유행한 사상들이에요. 그 남북조 시대에. 그리고 이백과 두보 등에 의해 신문학이 발전한 거는 이것도 그 뭐냐 시대가 남북조 시대. 마니교 등의 외래 종교가 중국에 올 정도의 국력이면 중국은 그때 한당 시대까지는 가야 돼요. 마니교가 들어오려면. 일단 마니교 시대도 그렇고. 왜냐면 페르시아 지역이 원래 조로아스터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맞아. 202보는 당 시대. 제자백과는 춘추전국 시대.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원래 페르시아에서 믿었던 고대 종교였거든요. 근데 조로아스터교하고 다른 뭔가 사상이 융화돼가지고 마니교가 잠깐 그 뜨기는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에서는 박해를 받았던 종교가 마니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소멸을 했어. 왜냐면 페르시아에서는 조로아스터를 이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조로아스터교를 무너뜨린 종교가 나왔죠. 이슬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조로아스터는 그쵸? 사사당제에서 마니교를 만들었는데 마니교가 처음에는 진짜 강력하게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조금 약간 피해가면서 그래서 외국으로 종교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에 온 거지. 근데 당에서도 그렇게 아주 성행하지는 못했어. 주종교가 되진 못했잖아요. 그 유교하고 불교를 이길 수 있는 종교가 없었잖아요. 도교는 당나라 때좀 많이 활성화되긴 했어. 왜냐면 당나라가 고구려에 도교를 전래를 했죠. 3번. 문서가 마니교 불상해. 3번.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수백 년 동안 태평하여 방비가 허술한 상황에서 막 부는 교활한 사랑 오랜케의 한포에 놀라 경서에 첫 장을 맺었다. 일본사죠.
8년 지나 어느 날 민심의 불화가 심해져 애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러한 불화가 생긴 근원을 찾아보면 우리 조정의 결정이 내려진 않은 상황에서 막부가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메이지 유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조낭량이 운동을 펼쳤어요. 왕제도는 존속을 하는데 그 서양 세력을 그래서 그 막부 시대에 왕은 있었는데 왕은 실권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메이지 유신 때 왕의 권력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4번. 일본 메이지 유신 문제였어. 4번. 그거 아세요?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그 일본의 메이지 천황의 생일날이었대요. 11월 3일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감정이 격해져서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난 거야. 4번. 밑주친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초기에 흑사병이 발생해 사람들 삶이 황폐해졌고, 까지만 얘기를 해도 100년 전쟁 전반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국왕이 영국군의 포로를 잡혔어. 프랑스의 제왕 2세가 흑태자 에드워드한테 잡혔죠. 흑태자는 근데 왕은 못 됐어. 흑태자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보다 먼저 죽었거든. 네, 그래비티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이 전쟁의 후반기에 등장한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결국 프랑스는 영국을 물리칠 수 있었다. 100년 전쟁이 단독 문제로 나온 게 놀랐어요. 충분히 단독으로 나올 수 있어요. 100년 전쟁은. 워낙에 범위가 넓어서. 1번. 대헌장이 발표됐다. 대헌장은 한참 전의 시기죠. 제 3차 십자군 전쟁 직후 시대가 영국 대헌장. 특강의상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 사람 누구야? 심사법이 제정됐다. 수장법이 발표됐다. 카페 왕조가 개창됐다. 카페 왕조도 그 프랑스 뭐냐? 100년 전쟁 전이에요. 카페 왕조는 이 100년 전쟁 때 단절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를레앙 왕조로 바뀌죠. 그리고 자크리란이 일어났대. 4번의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자크리. 그러니까 100년 전쟁의 중간에 좀그 휴전이 있잖아요. 그게 흑사병하고 그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내란이 일어나서 그걸 처리하느라 서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5번. 가해에 들어갈 내용을 고르세요. 세계사 탐구가 돼. 탐구 주제가 블랭크로 돼 있어요. 주제를 찾으라는 거야. 모둠별 탐구 활동. 1모둠. 화폐와 도량형 통일의 내용을 조사한다. 슬슬 이거 지금 삘이 보여요. 2모둠. 군현제와 중앙집권체제의 관계를 분석한다. 뻔하네. 중국 고대 진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3모둠. 분석행유 사건과 사장 통제 배경을 파악한다. 나왔네. 진시황. 그래서 가에 들어갈 거 선택지 한번 볼게요. 1번. 한무제의 경제정책과 제국의 팽창. 빽. 지워. 2번. 수양제의 대운하 건설과 남북의 교류. 지워. 수양제 대운하. MB의 대운하. 그냥 한번 연결시켜봤어요. 송태조의 건국과 황제 독재권을 강화. 이거는 문치주의. 이것도 찍. 당태종의 윤령체제 정비와 제국의 번영. 이것도 시세가 안 맞아요. 정답은 그래서 5번. 진시황의 통일정책과 황제 지배체제의 성립. 그 진시황 그 유물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가 2003년이었거든. 대운하 영락제도 나오던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대운하는요, 수양제가 만들었던 거 그대로 일단 다 써요. 근데 영락제는 그 대운하 그 북쪽
북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운하를 북경까지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건 조금 연장을 시킨 거야. 그리고 그 진시황 때의 그 만리장성이 뭐냐, 지금 현재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에요. 그 현재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시대 때 정비한 거예요. 현재의 만리장성은 명나라 때 정비된 거야. 6번 문제 갈게요. 가상편지래. 신품종의 벼가 도입된 이후 양쯔강력이 생산성은 더욱 증가했고, 야, 이런 경제 문제 짜증나는데. 수도 이마는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마는 우화자가 많은데 가는 상점, 음식점, 약방, 극장 등이 즐비합니다. 큰 극장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삐. 안녕히 계십시오.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면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 도시가 됐다는 거는 중국 남송시대예요. 남송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남쪽이 좀 그렇게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생겼죠. 맞아, 북송은 변경이었다가 이제 말개는 개봉이었어요. 그리고 금이 처음 초기에는 북경을 수도로 삼았다가 이제 몽골의 징기스칸한테 한번 그 된통 후드려 맞잖아요. 그때 이후 금도 수도를 개봉으로 내려요. 근데 이제 오고타이간이 샥 없애버리죠. 몽골족의 수건이었지, 금나라 정벌은. 6번의 정답은 2번. 생목인이 관리로 중용되어 재정을 담당한데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으니까 생목인의 관리 중용은 몽골 제국의 원시대죠. 몽골이 그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잖아요. 고려와의 전쟁을 끝내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식 국호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그 탄약이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시기가 중국 북송 시대예요. 북송이 먼저 탄약을 개발할 생각한 거야, 화약을. 그리고 그게 이제 최무선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거죠. 유럽은 이제 십자군 전쟁 때문에 퍼졌어, 탄약이. 7번. 가와나 왕조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가. 부족민에게 다른 영역은 부과되지 않았다. 성인 남자는 모두 병사가 됐다. 부족장을 패근이라고 군대를 지휘하게 하면 맹한 모국이라 했다. 맹한은 천부장, 모국은 백부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유목제국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왕조. 호랑이의 초봄에 태무진은 장엄하게 쿠릴타이를 열어서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보호자에 앉았다. 강하고 단단한 대군지라는 의미의 징기스칸이란 칭호가 태무진에게 봉헌되었고, 그는 나라를 함께 세우며 노력한 이들에게 추상으로 천호씩을 나눠 맡겼다. 나는 이제 몽골. 가. 이갑제를 향촌질서로 유지했다. 가. 빠스파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 나. 남명관과 북명관 설치에 운영했다. 나. 역참제를 통치하여 통치에 활용했다. 역참제도 몽골이 있었죠. 그 역을 둬가지고 그 역마다 그막그 따가닥따가닥따가닥 타고 가다가 전속력을 달리다가 말이 좀 체력이 한다다 돼갈 때쯤에 역에 들어가. 역에 들어가서 말을 바꿔 타고 또 이야 따가닥따가닥 또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히 우리나라 좀 비슷하게 얘기하면 고속도로 휴게소가 될 수도 있고 졸음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동네예요, 이런 역참 제도는.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역차. 말 갈아타는 군. 졸음 좀 더. 우리나라도 그거잖아요. 장거리 운행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최소 한 번은 휴식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한 시간 운전하면 10분 쉬라고. 8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타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충청도 노선까지는 휴게소를 안 가요. 충청도 노선까지는 휴게소 안 가고, 서울 기준. 호남 지역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주 가는 버스부터는 휴게소로 가요. 전주부터는 휴게소로 가. 군산 가는 것도 아마 갈 거야. 공주 가는 건안 가더라고요, 부여나. 대전 가는 것도 안 가. 8번.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가 갈리아에서 루카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갔는데 그 중에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도 있었다. 세 사람은 비밀 회담을 통해 나라 전체의 운영을 자신의 손에 넣기로 결정했다. 가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이름, 율리우스는 시조, 그리고 카이사르는 가문. 로마는 이름을 그렇게 썼어요. 이름, 시조, 가문. 그래서 카이사르가 호민과 제도를 만들었을 때 이게 뭔 귀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야? 12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것도 카이사르 아니죠? 아크티움에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7세와 결탁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쳤다. 맞아요. 지문에는 클레오파트라라고만 나와 있는데 실제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는 로마로 귀환한 후 스스로를 프린캡스라 칭하면서 제1인자, 사실상의 제정을 수립했다.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정답 3번이에요. 8번 문제. 이거를 비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졸업 논문을 서양사로 썼는데, 로마사 관련 논문을 썼거든요. 나를 피해갈 수가 없는 문제지. 내 눈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야. 스파르타쿠스의 나는 진압했다. 이거는 카이사르도 아니고 아우구스투스도 아니에요. 가와 나 포에니 전쟁에서 활약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포에니 전쟁에서는 제2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한니발, 그리고 제1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의 아빠가 패장이 됐죠. 하밀카르. 궁금한 거 어떤가요? 일단 9번 문제를 풀고 있을게요.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파리에서 3일 동안 봉기가 일어났대. 친경에 반발해서. 샤를. 모든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 그리고 준정기 간행물은 저작자와 인쇄자가 각각 받은 허가의 근거에서만 발행할 수 있으며 의회를 해산한다. 내무 장관이 명령을 집행한다. 프랑스의 샤를 10세 시대예요. 프랑스가 이제 7월 혁명을 일으킬 시기. 그래서 선택지 1번 빈체제 붕괴 이건 아니야. 루이 필리프 왕정 수립. 이게 정답이에요. 9번의 정답은 2번. 7월 혁명. 도고제독이 이순신을 칭송한 게 사실인가요? 도고제독 그 사람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본에서 일단은 이순신을 칭송했다는 얘기가 없진 않아요. 아무래도 임진왜란 때문에.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로마가 동서로 빗금이 좀 쳐져 있고 세게 칠해져 있고 이건데. 자, 10번. 이 지도는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사진이에요. 러일 전쟁. 그거는 칭송하기는 했어요. 참고 러일 전쟁 때 가스트라 테프트 밀약이 있잖아요.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했을 때그
당시 태프트가 육군 장관이었는데, 뭐냐. 당시 뭐냐.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이었어요. 러일 전쟁 때. 그리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를 했어. 개입을 했어. 그리고 그 190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요. 그 포츠머스 조약을 주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밀약을 맺었던 육군 장관 태프트가 그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다음 대통령이 됐어. 우리나라 입장에선 딱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소식은 아니었어. 왜냐면 1905년 때 을사늑약이 맺어졌잖아요. 포츠머스 조약 때문에 일본이 이제 러시아의 견제를 안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 영향권 행사를 했죠.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죠. 그거 갖다가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시어도어 루즈벨트 노벨 평화상 받고 태프트도 그 다음 대통령이 되고 세상 잘 돌아가네. 10번. 가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래서 자. 가황제 즉위시의 영토, 가황제의 정복지, 로마 법을 집대성했다. 정답 1번이 있네요. 로마 법태제요. 유스티아누스 1세. 그러니까 로마는 일단은 아우구스투스가 내전을 모두 다 통일을 했죠. 그리고 마킹 실수했어?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1세가 그리스도교를 공인을 하면서 콘스탄티누스 때부터 로마 황제들이 죽을 때 세례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왜 로마 황제들은 그렇게 가톨릭을 밀라노 측령을 공인을 했으면서도 왜 정작 즉시 세례를 안 받고 죽을 때 세례를 받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카이사르가 삼두 정치를 할때 맡았던 역할이요. 최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이 최고 제사장이라는 거는 그 로마의 다신교를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카이사르가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했을 때그 최고 제사장을 그 종신직이니까 그대로 갖고 갔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겸해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콘스탄티누스는 세례를 죽을 때 받은 거예요. 대세를 받은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때문에 다른 신을 부정하는 가톨릭 신자가 될수 없었던 거예요. 그쵸, 제정 일치였죠, 나름에. 근데 테오도시우스 1세가 이제 국교로 지정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황제가 그 기존 종교에 대한 제사장 역할을 버려요. 그때부터. 성상숭배 금지령을 발표한 거는 한참 뒤에 얘기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를 옮겼대. 그거는 콘스탄티누스 1세.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교황령을 기증했다. 이거는 프랑크 제국이고, 전제 군주제를 확립하고 제국을 4분할 통치했다. 이거는 디오클레스라는 이름의 군인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된 다음에 시행한 정책이요. 4분 통치제. 근데 이때 디오클레티아누스도 이 4분 통치제를 할때 로마시가 행정의 중심이 되지 못했어요. 이때부터 로마 서쪽은 밀라노가 정치적 중심지가 됐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동방으로 갔죠.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페르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자, 이게 지금 해설이 좀 길어져가지고 일단은 녹화를 1, 2부로 나눌게요.